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팝펑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아 내가 중년이 되었구나, 아 내가 장년이 되었구나 뭐 이런 걸 실감하셨나요? 사람마다 살아가는 모습이 가치관이 다 다르듯 중년, 그 인생 후반전을 느끼게 되는 계기 또한 각각 다를 겁니다. 누구는 체중이 불어나면서, 누구는 폐경기의 징후를 느끼면서, 또 누구는 가까운 글씨가 안 보이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누구는 무릎이 쏙쏙쏙 쑤셔오는 그 통증을 감지하면서, 또 다른 누구는 사춘기에 접어든 자식들이 뜻대로 안 될 때, 아, 자신이 이제 중년이 되었음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좀 슬픈 얘기긴 하지만 또 다른 누구는 승승장구하던 친구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에 죽음이 우리 곁에 바짝 다가왔음을 깨달으며 중년을 체감하게 되죠. 이렇게 중장년이 되었음을 깨닫게 되면 산 지 얼마 안 된 새 차, 평수 넓은 아파트, 너무 익숙한 배우자, 훌쩍 커버린 아이들, 그리고 직장에서 이룬 성취조차도 그저 냉랭하게, 무덤덤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내 곧 위기가 찾아오죠. 누구는 그 위기가 배우자의 외도로 시작되기도 하고, 누구는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것으로, 또 누구는 이혼하는 것으로, 누구는 건강 악화로, 또 다른 사람은 자영업의 폐업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시금 인생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하며 위기의 긴 터널을 걸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희망보다는 지뢰밭처럼 온갖 위기들로 가득 차 보이는 우리의 중장년기의 슬럼프를 벗어나 생기를 되찾고 진정 신명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으로, 실직으로, 폐업으로, 건강 이상으로 마음의 상처 입어 갈 길 잃고 주저앉아 계신 분들께 이 영상을 2020년 새해 첫 선물로 드리고 싶네요. 어렸을 때는 어른이 되면 뭐든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신이 났죠. 그래서 그 꿈도 하루하루 바뀝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미국 포드 대통령이 한국을 방한했었는데 검정 선글라스를 끼고 대통령 옆에 서 있는 경호원이 그렇게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꿈이 뭐냐고 누가 물어보면 나 미국 대통령 경호원 될 거야 뭐 이랬던 기억도 있고요. 이소룡의 정무문을 보고서는 이소룡처럼 되고 싶었고, 대학가에서 나온 배철수의 멜로디에서 배철수처럼 드럼 치며 노래를 부르는 락커가 되고 싶기도 했습니다. 중장년이 된 지금 우리는 그 반대로 뭐든 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아니, 뭘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갖고 있는 것, 하고 있는 것을 하루아침에 빼앗길 수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하고 미래가 암담해 보이는 거죠. 젊었을 때는 회사에서 밤샘 작업을 하면서도 신명이 났고, 아이 뭐 이 정도 쯤이야 언제나 자신만만했고 윗사람의 인정에 하루하루를 힘차게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중년의 선배들을 보면서 아이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호기도 있었고요.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남편 이쁨 받는 맛에, 아이들 재롱에, 살림 드는 재미에, 그냥 몸은 힘들고 지쳤어도 계획이 있고 꿈이 있고 이 커가는 재미에 아주 행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중장년이 되어보니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아래서 치고 올라오는 젊은 후배들을 보면 좀 쉬엄쉬엄하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 그런데 이 더 미치겠는 거는 시간이 엄청나게 빨리 흘러간다는 겁니다. 되돌아보시자고요. 그 마치 1년이 하루같이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까? 마치 한 발 한 발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기분이랄까. 우리가 벌써 나이 40대이고 50대이고 또는 60대가 되었는데 이렇게 후딱 온 만큼이나 또 앞으로도 그렇게 더 빠르게 갈 걸 생각하면 다시 한번 눈 깜빡하는 사이면 우리가 70대고 80대는 겁니다. 어휴, 소름 돋아요. 저는 지나온 시간보다 그 앞에, 앞으로 다가올 그 빠른 시간 내에 앞으로 다가올 그게 더 두려워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상을 살면 안 되는데 말입니다. 중장년에 들어서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쇠퇴해가는 것을 느끼게 되고
각자 다른 일로 살맛이 안 나고 위기감과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는데, 이런 것을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심리적으로 가벼운 죽음을 느끼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우두커니 넋잃고 앉아 있을 수만 없잖아요. 가뜩이나 시간도 휙휙 하면서 지나가는데. 그래서 오늘은 중장년의 그 위기의 슬럼프를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위기의 중장년 슬럼프를 거뜬하게 벗어나는 방법. 첫 번째, 쓸데없이 화내지 말자. 한국 사람들 불쑥불쑥 화잘 내죠? 아무 때나 그 분노의 게이지가 확 갑자기 오릅니다. 그래서 너 죽고 나 죽자는 묻지마 범죄도 늘어가는 거고요.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답답하고 화좀 나죠. 아주 세상을 뒤집어 엎고 싶죠. 그래서 입 밖으로 이런 말 나오잖아요. 에이씨, 전쟁이나 나라. 뭐 이런 말도 나오게 되는 거고요. 집에서 배우자에게 화내고, 오랜만에 얼굴 맞댄 자식에게 화냅니다. 아, 화는 안 내고 그냥 잔소리만 잠깐잠깐 하신다고요? 아이, 그것도 일종의 화잖아요. 직장 부하에게 갑질하고,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한테 화내고, 슈퍼 가서 직원한테 몹쓸 말하고, 뭐 답답해서 말이 안 통해서 언성적 높이셨다 말씀하시겠지만, 그래서 문제는 해결되셨나요? 얼굴 찡그리고 언성 높인 우리의 마음은 좀 편해지셨냐고요. 그렇게 해서 대부분이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문제 해결은커녕 상대방은 기분 상하고 소리 지른 우리를 상종하지 못할, 그래서 반드시 피해야 할 인간 리스트에 등재했을 거고요. 우리 얼굴은 점점 변해서 평상시에도 화가 난 표정으로 굳어져 버립니다. 거울 한번 보세요. 미간 사이에 주름이 이미 확 자리 잡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화낼 일 하나 없습니다. 우리 성질이 더러워져서 화를 낸 거지, 화낼 일이 있어서 화를 낸 거는 아니라고요. 그래서 저는 몇년 전부터, 그게 몇년 됐나? 적어도 뉴질랜드 와서 한 13년 전부터 세상에 화낼 일 하나 없다. 세상에 화낼 일 하나 없다를 매번 되뇌입니다. 애들 보면은 이렇게 못마땅한 게 보이잖아요. 아니, 저러면 안 되는데, 뭐 이러는데. 그럼 잔소리하고 싶고, 화도 내고 싶고, 그럴 때딱 생각하죠. 세상에 화낼 일 없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반대로 아이들을 칭찬해주기 시작합니다. 지금처럼 계속 우라치미는 것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대로 표현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산다면, 우리들은 점점 외로워집니다. 왜냐하면 당연히도 우리로부터 화를 당한 사람은 가급적이면 우리를 멀리하게 될 테니 말입니다. 아빠와 마주치기만 하면 화내고 잔소리를 하는데, 누가 아빠 퇴근하는데 반기겠어요? 쪼르륵 현관까지 나와서 반기겠습니까? 함께 밥 먹으며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제잘 이야기할 수나 있겠어요? 그 얘기 듣자마자 아빠는 뭐라 그래요? 에이, 너 그러면 안 되지!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첫마디가. 그러니 피하기 바쁘죠. 그러고도 자기가 화낸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가족들이 자신을 돈 버는 기계로 취급했네. 또 은퇴 이후에는 경제력 떨어지니까 사람 취급도 하지 않네, 이럽니다. 자기가 여지껏 한 짓은 생각도 안 하고. 우리가 맞이한 중년의 위기를 넘기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바로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눈에 거슬리는 게 있더라도 부하 직원 격려하고, 아내 응원하고, 자식들 칭찬하면 그들은 우리 곁에 남아 우리가 힘들 때 따뜻한 말로 우리를 감싸줄 거거든요. 위기의 중장년 슬럼프를 거뜬하게 벗어내는 방법 두 번째, 자신을 소중히 여겨라. 중장년이 되면 자신이 보잘것없이 느껴집니다. 그것도 해놓은 것 없는 것 같고, 잘 나가는 친구가 부럽고, 성공한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누구는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부럽고, 누구는 돈이 많아서 부럽고, 누구는 회사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 그것이 부럽습니다. 아, 참 이상하게도 주위에 보이는 사람들은 모두 성공했고 부럽기만 합니다.
아니, 엊그제는 연말이라고 해서 절친과 통화하다가 대학교 때 이후로 만나지 못했던 그 초등학교 동창생 한 명의 근황을 알게 되었는데요. 대기업 상무가 되어 있더라고요. 친구들 모임에 나오지 않았던 그 친구의 성공이 반가우면서도, 아, 정말로 반가웠어요. 마음이 훈훈해지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나는 낙도 뉴질랜드에서 이게 뭔가 하는 자괴감이 들어서 아주 그 마음을 하루 종일 다스리는데 애좀 썼습니다. 또 저희 부부가 즐겨보는 그 유일한 한국 TV 프로그램이 백종원의 골목식당인데요. 지난주에 그 백선생께서 포방터 시장에 있던 돈가스 집을 나만 믿으면 돼, 응? 이러면서 제주도로 데려가잖아요. 아, 이걸 보면서도, 야, 저런 자신감을 갖고 있는 백종원은 좋겠다. 나만 믿으라고 이렇게 큰 소리 칠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지더라고요. 옆에 앉아있던 아내한테 아주 민망해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 없는 집 없다는 얘기 있잖아요. 돈 많다고, 성공했다고, 자식 공부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느 것 하나 문제 없이 인생의 100% 모두가 순조로운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거든요. 대한항공 일가족의 분란을 보면 돈만 타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성추행으로 감옥 간 검사를 보면 공부 잘했다고 인정받은 것도 아니며, 인기 연예인들의 공황장애나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것을 보면 유명하다고 또다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반대로 대한항공 사주 일가는 엄마와 자식, 형제 자매 간의 우애 깊은 가정이 부러울 수도 있고, 성추행으로 감옥 간그 검사는 밖에 있는 우리가 부럽겠죠. 공황장애나 우울증을 앓는 연예인은 소소하고 평범한 우리들의 일상이 무척이나 부러울 겁니다. 뉴스를 보니 삼성 이건희가 의식도 잃은 채 병상에 누웠어도 지난 한해 4조 원을 벌었다지만, 지금 이건희가 부러워하는 것은 뭘까요? 건강한 우리 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남들의 성공을 부러워하면서 인생 후반전, 우리 나이에 왠지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도 재벌 회장이나 일가 또는 그 똑똑한 검사, 유명한 연예인이 갖고 있지 못한 그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대기업 상무가 된제 어릴 적 친구도 저의 그 유유자적하는 그 뉴질랜드 생활을 부러워할 수도 있겠고, 능력자 백종원도 제 기타 치는 모습을 보며 부러워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위안을 해봅니다.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기보다는 내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행복해야 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인생 후반전은 그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그게 그냥 월남뽕 치고서 얻은 게 아니라 무척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얻은 결과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게 또 마냥 부러워하지만은 않게 됩니다. 그 결실에 고개를 끄덕이게 되거든요. 또 우리도 지금 갖고 있는 것을 얻기 위해 그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또는 다른 차원으로 많이 노력하고 그렇게 성취한 것이니까 소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위기의 중장년 슬럼프를 거뜬하게 벗어나는 방법, 세 번째, 불행을 피하자. 중장년 이후에 위험을 자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아둔 재산을 주식에 몰빵해서 날려먹는 사람도 있고, 불안한 미래를 탓하며 노후 대책으로 고수익이라는 말에 솔깃해서 투자했다가 빈손이 되어버리는 사람도 있죠. 사그러져가는 청춘이 아쉬워 여전히 성적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불륜의 늪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요. 자신보다 나이 어린 연인과 관계를 가지며 젊은 시절로 되돌아간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지만, 그 일탈의 결말은 행복했던 가정을 박살내는 것일 뿐입니다. 지루하고 답답한 중장년 생활에 그 조그만 활력을 느껴보자 시작한 그 불륜이 아내와의 불화를 극대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이혼까지 치달아 재산이 반쪽으로 쪼그라들고 또 자녀들과의 교류도 끊어지는 것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기 쉽상이죠. 인간이 한번 불안에 사로잡히면 지금 하는 일 또는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꾸 비관적으로만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에 눈이 가고 마음을 뺏기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 후반전에는 안정적인 현실을 떠나 새로운 모험에 과감히 뛰어들 때 불행이 찾아오는 경우가 흔하디 흔합니다. 안정을 해치는 섣부른 결정으로 인해서 불행이 닥쳐오면 살맛 안 나는 인생이 이제는 죽고 싶은 인생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요. 안정을 해치는 일은 절대 절대 하시면 안될 일입니다. 아, 그렇다고 새로운 도전을 멈추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안정과 새로운 도전을 균형을 잘 맞춰가면서 할때 우리는 더욱더 활력 넘치는 인생 후반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위기의 중장년 슬럼프를 거뜬하게 벗어나는 방법. 네 번째, 인생의 방향을 바꿔라. 인생의 전반전을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실패했다고 생각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전에는 뭔가 새롭게 좀 바꿔보자고 발버둥을 치는 거고요. 행복한 가정을 꿈꿔왔던 헌신적인 아내는 배우자의 외도로 자신의 인생 전체가 물거품이 되어버렸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회사 임원을 꿈꿔온 사람에게 정체되어버린 진급은 인생 실패가 되어버립니다. 또, 돈이 목표였던 사람에게는 돈이 목표만큼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실패라고 생각을 하게 될 테죠. 이런 것이 어쩌면 한계에 부딪혔을 수도 있고, 운이 나빴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외도라면 배우자가 단순히 유혹에 빠졌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이것에 좌절해서 지금껏 살아온 모든 것을 실패한 것으로 다 낙인 찍어버리고 부정한다면, 아, 남은 인생이 얼마나 이게 초라해집니까?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위해서는 지금껏 마음에 품고 쫓아왔던 목표를 바꿀 필요도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분명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내가 알고 있던, 내가 쫓아왔던 그 세상이 전부가 아니었던 거죠. 인생의 방향을 새로운 세상으로 향해 틀기 위해서는 돈, 명예, 지위, 인기, 뭐 이런 것이 아닌 자기 자신에 충실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야 신세계로 향하는 이정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바람난 남편 때문에 그한 번뿐인 내 인생, 그 소중한 시간을 분노와 좌절감, 배신감으로 그 뒤섞인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신을 갉아먹는데 허비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죠. 불안, 두려움, 그리고 위기감에 휩싸인 우리의 인생 후반전이 새 이정표를 만나면 안정감, 기대감, 그리고 희망을 갖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생기 넘치고 활력으로 가득 차게 되죠. 나이가 들어서도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2020년 새해 첫날입니다. 제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이 영상을 시청한 여러분 모두가 오늘을 기점으로 새로운 이정표를 만나 언제나 청춘으로 가슴 뛰는 나날들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성공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아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